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남도의 농축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나 굴비가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판매업체들은 무작정 가격을 내리기보다 고품질로 활로를 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맞아 수협 판매장에 굴비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 2, 3만 원대의 상품도 준비됐지만 인기를 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적거나 크기가 작다 보니 소비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참조기 값이 2배가량 오른 상황에서 굴비 판매가를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품질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 보니까 굴비값이 비싸. 비싸다 보니까 고급화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축협 판매장에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함께 포장해 가격을 낮춘 김영란법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됐지만 정작 이 상품을 찾는 고객은 별로 없습니다. 명절 선물의 경우 10만 원 안팎의 상품이 인기가 높다 보니 양을 조금 늘리고 품질을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산물이 좀 고급화 쪽으로 좀 도는 것은 사실이고요. 농축수산업 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법 규정이나 시행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